개미가 페로몬이나 화학 물질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집까지 자신의 페로몬을 묻혀가며 이동함으로써 동료들에게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 물론 침입자를 발견했을 때도 페로몬을 분비해 경보를 울리죠. 하지만 개미의 언어에는 페로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개미들이 복부에 있는 빨래판처럼 생긴 기관에 다리에 작은 돌기를 문질러서 낸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죠. 실제로 일부 입군 개미가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며 지중해에 사는 호개미 속에 페이둘레 팔리둘라도 소리를 내는 개미의 대표적인 예죠. 로마 트레데학의 곤충학자 안드레아 박사는 이들이 내는 소리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팔리둘라 일개미는 이런 소리를, 병정개미는 이런 소리를, 여왕개미는 이런 소리를 내는 등 개미 군체 내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런데 안드레아 박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개미 군체에는 개미가 아닌 놈이 하나 있었는데 녀석의 정체는 개미들의 소리를 성대모사해서 개미 군체에 기생하는 파우수수스 파비엘이라는 딱정벌레였던 겁니다. 일개미가 이 딱정벌레의 더듬이를 연신 핥아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파비엘이 딱정벌레는 개미의 페로몬과 비슷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더듬이에 저장한 후 개미인 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개미굴로 무사히 잠입한 딱정벌레는 개미들과 비슷한 소리를 내며 계속 개미 행세를 하죠. 이들이 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귀엔 앞선 개미 소리와는 다르게 들리지만 개미들을 속이기에는 충분했나 봅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이 소리를 스피커로 녹음해 개미들에게 들려준 결과 스피커 앞에서 보여진 개미들의 더듬이 움직임 패턴이 동료 개미들을 탐지할 때의 패턴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안드레아 박사는 이 딱정벌레가 내는 소리를 더 정밀하게 분석했는데 이 부분은 병정개미와 비슷했고 이 부분은 일개미와 비슷했으며 심지어 여왕개미와 유사한 소리까지 내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렇듯 딱정벌레는 화학물질과 소리로 개미굴을 제집처럼 누비고 다니면서 일개미에게 청소 서비스를 받는 건 물론 먹이까지 공급받습니다. 또 여왕개미의 방에 머물며 이렇게 여왕개미에게 착 달라붙어 몸을 비비적거리는데 안드레아 박사는 딱정벌레의 이런 행동이 여왕의 냄새를 더 세밀하게 모방하고 결과적으로는 개미 군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추측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은 개미의 알을 비롯해 유충 또 갓 태어난 어린 개미들의 몸에 턱을 꽂아 체액을 쪽쪽 빨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잡아먹히는 개미도 별 저항이 없고 주변 개미들은 유충이 잡아먹히는 걸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죠. 심지어 이 기생 딱정벌레는 개미굴 안에서 자신의 짝을 찾아 짝짓기도 하는데요. 개미굴 안에서 깨어난 딱정벌레 유충은 이렇게 개미 유충의 체액을 빨아먹어가며 성장을 하고 다시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유명 과학 저술가 칼 짐머는 이들을 가리켜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불렀죠. 한 가지 더 신기한 사실은 같은 부류의 딱정벌레라도 개미굴에 침입하지 않는 다른 종들은 이들처럼 뱀마디에 소리를 내는 데 필요한 빨래판 같은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파비엘이 딱정벌레가 소리를 이용한 개미굴 침입과 기생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진화해 왔음을 뜻하죠. 또한 기존의 딱정벌레들이 화학 물질로 개미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례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으나 소리로 개미를 속이는 전략을 지닌 딱정벌레가 자세히 연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개미와 공생 또는 기생으로 상호작용하는 동물을 미르메 코필리라고 하는데 부전나비과에 속한 나비의 유충이 대표적이죠. 이 나비 유충은 개미 유충이 분비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개미인 척하며 개미굴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몸통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 여왕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덕분에 일개미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먹이도 얻어먹으며 성장을 하죠. 마치 뻐꾸기의 전략을 방불케 합니다. 자연계엔 또 어떤 기생 전략으로 숙주를 농락하는 생물들이 숨어 있을까요? 무궁무진한 전략과 전술들이 판치는 곳 자연, 이보다 더 신비롭고 매력적인 공간이 또 있을까 싶네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